안녕하세요. 금명신당과 함께하는 띠별 운세. 오늘은 마지막 두두두두두두두 오개. 되시죠? 네, 되십니다. 자, 을해생 27세 돼지띠 갑니다. 우리 을해생 돼지띠 분들 이동의 변화수가 많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금융업계에 계시는 분들 금전에 대한 변화가 보여요. 좋아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이럴 땐 금전에 계산이 먼저 돌아가고 금전을 따라가게 돼 있어. 당장 내 눈앞에 이익도 중요하지만은 미래를 보고 어떤 게더 이득이 되어서 돌아올지를 먼저 잘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로 을해생 돼지띠 분들이 상반기에 어떤 투자 목적. 그러니까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도 주식 같은 거 많이 많이 하시잖아. 하죠. 그래서 어떤 그런 주식 개념이라든지 투자 개념, 그지? 뭐 이런 쪽에서 조금 베팅을 할 가능성이 조금 크게 보였어요. 그러니까는 한 방을 바라지 마시고 조금 안정적인 곳에 내 돈을 좀 맡겨서 어떤 투자 목적을 가진다 하더라도 너무 큰 목돈 또 내지는 한 방을 기대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건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개회생 39세 돼지띠 9수에 들어왔어요. 그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사실 조금 변동수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올해까지 그러니까 신축년까지 어떤 변화가 신축년 그리고 22년도 이민년까지 빛을 볼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는 고로 좀 좋다란 말이지. 그래서 지금의 자리 현재의 일에 불평하지 마시고 지금의 노력이 결실의 열매를 맺기까지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고 조금만 더 참고 좋은 결과 결실이 오는 그날까지 조금만 더 힘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해생 51세 돼지띠 분들 워낙 이분들이 조금 명석하셔. 그러니까 두뇌가 굉장히 발달됐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자립심도 좀 강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올해 운도 여지까지 준비해 오신 대로 좀 하신다면 무난하시다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해 놓으신 분들도 있고, 그동안 어떤 매매 문제 때문에 뭐 고생하신 분들이 계신다 한다면은, 올해 신축년 조금 기대해 볼만 하세요. 그리고, 가을 태생, 겨울 태생 분들이라 한다 하면 건강상의 문제는 조금 조심해 주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고, 미리미리 어떤 건강검진을 받으셔서 조기 발견하면은 요즘에는 뭐 그렇게 그렇죠. 큰 병도 무난하게 지나가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의학의 기술이, 그죠? 그럼요. 그러니까는 올해 돼지띠 분들도 뭐 그렇게 크게 나쁜 변화라든지 나쁜 수는 안 보였다. 무난무난하네요. 예. 저 물론 겨울 태생 분들은 조금 몸이 안 좋다든지 평상시에 조금 어떤 체력적으로 허약했던 분들은 조금 건강상의 문제만 잘 케어를 해주신다 한다면은 괜찮다라고 무난하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힘들게 이제 내년 신수를 쭉 띠별로 이제 좀 정리를 해 주셨는데, 만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족하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이런 말씀을 띠별로 각각 말씀하시면서 좀뭐 느끼시는 게 있으세요? 뭐. 이제 어떤 그런 이제 기운을 보는 거죠. 그럴 때마다 이제 신령님이 이제 그런 주신 어떤 이제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어떤 영상 같은 그리고 이제 몸소 느껴지는 기운이라든지 이런 걸 토대로 한번 준비는 해봤어요. 근데 물론 띠별로만 가지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정확한 그 사람의 운세를 알 수는 없어. 감정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경제도 힘들고 나라도 힘들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준비는 해보았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힘든 시기 잘좀 넘기셨으면 좋겠고 점수리도 다가 아니잖아요. 또 나의 노력, 또 나의 또 인생의 방법. 이 굉장히 더 중요로 하고 거기에서 일상생활에서부터도 우리가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 거니까는 노력만 열심히 하시고 기운 잃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금년 신축년에도 늘 좋은 일만 있으시고 힘든 일도 잘 극복해 나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